자, 2000마리가 3000마리 잡을 수 있을라나? 일단 64000의 피해, 20이 안되니까 오케이 딱이다. 자, 가서 64000의 피해를 주고 이렇게 마무리. 그냥 기원이나, 아 뭐야, 마법 힘을 얻었다며. 아니 얻은 게 아니잖아. 자, 그리고 퀘스트 카드가 하나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로그 동굴이 있는 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왠지 여길 찍은 다음에 이 뒤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도마뱀이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저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따로 딴 데다 해놓고 한번 저기가 찍히나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병사들이 도착했다 라고 막 이런 말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서 뒤로 갈 수 있나 한번. 목재 있네, 비밀길이 있네. 자, 도마뱀을 일단 요렇게 잡아주겠습니다. 후딱 도마뱀 후딱 잡아주고 요렇게 비밀길이 있는데 이 뒤엔 뭐가 있을까? 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있는 따봉 버튼,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그래 입구를 찾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잠깐만, 여기가 입구라고? 검은색 경계 수비대. 로스트 소울은 당신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뺏어갔다. 물과 돼지 마법책, 그리고 제독의 모자까지. 이제 어떻게 검은 국경 수비대를 통과할 것인가? 당신에게는 아무런 단서가 없다. 이것이 로마를 찾기 위한 당신의 여행의 마지막인가? 당신은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다. 땅이 흔들리고 땅에서부터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땅이 거칠게 벌어졌다. 당신은 벌어진 틈새로 떨어지고 말았다. 라고 하는데 요렇게 아이템을 3개를 얻었네요. 자, 이 아이템 3개를 얻었으니까 이걸 갖고 가서 전달을 해주면은. 근데 이거 내가 쓰고 싶은데 이거. 자, 일단은 이거 조합해서 내가 한번 쓰는 게 이득이지. 한번 쓰는 게 이득이니까 일단 조합을 해가지고 한번 쓴 다음에 만화 채우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죠? 자, 여기서 요거 끼고 마법사의 우물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자, 마법사의 우물을 만든 상태에서 한 턴 더 쉬어가지고 쉰 다음에 만화 채우고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여기서 중고 안 받아요. 중고 안 받아요. 아, 자, 이렇게 써가지고 제 만화를 다 채운 다음에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자, 왼쪽부터 가보세요 라고 하니까 왼쪽부터 일단 이 만화의 우물이 있는 상태에서 간 다음에 여기서 만화가 깎여도 이걸로 인해서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간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가 애매하네요. 일단 한번 채웠으니까 빼고 원래 있던 아이템으로 끼고. 저 자리에 원래 뭐 있었지? 아, 저 자리에 책이 있었는데 빠졌구나. 아, 이럴 수가. 내 책과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줬어. 나는 뭘 껴야 하는가? 뭘 껴야 하는가 나는. 자, 안 돼. 행운, 그래 행운을 하자. 요걸 낀 다음에 위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위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마법사의 우물이 있으면 만화를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여유가 넘치죠. 자, 로스트 소울. 이게 진짜 로스트 소울이네. 이 녀석이 진짜네. 네, 지하 통로 입구 옆에 연기로 뭔가 가려져 있다고요? 여기? 아씨. 그러네. 일단 여기가 가야 되는 길이니까 아, 이거 조망 한번 써야겠다. 너무 숨겨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 조망을 한번 써야겠네. 자, 두 개나 있네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여기 영웅 하나 있네? 어쨌든 간에 이거 너무 숨겨놓은 게 많어. 어쨌든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컴플렉스 킹. 자, 이름 센스하고는 진짜 컴플렉스 킹, 사이클로스 킹. 참나 진짜. 자, 어쨌든 로스트 소울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마 저주받은 갑옷의 다른 파츠일 거예요. 늑골보호대, 죽음의 기사의 검, 이렇게 두 개의 파츠가 있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서 요 녀석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엘릭서 오브 라이프. 아니 자꾸 엘릭서 오브 라이프래. 맞구나, 엘릭서 오브 라이프. 자, 요거 끼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신발도, 이런 신발도 성스러운 샌들로 바꿔줘야 되는데 나 왜 성스러운 샌들이 안 보이죠? 여깄다. 자, 요걸 낀 다음에 싸우는 게 이득이죠? 자, 요렇게 한번 로스트 소울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스타킹. 스타킹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여기서 또 자신의 취향이, 성적 취향이 나오는 건가. 자, 어쨌든 요렇게 친구들이 나왔는데 이 고스트 드래곤 같은 경우는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영웅의 스탯이 높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 만화 쪽에 있어서 굉장히 허접해 보이니까 이거는 딱히 궁수를 보호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두나 한 번만 쓰면은 전부 다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나를 한번 쓰고요. 여기서 아마 요 친구는 마법의 능력이 워낙에 똥같으니까
해제를 하거나 막 그런 걸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딜러들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톡톡. 네, 스타킹 검스가 진리입니다. 아, 자,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레이스를 먼저 잡아야겠지만 저는 그 마법사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딱히 마나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먼저 고스트 드래곤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톡 쳐서 부셔버리고요. 부셔버리겠어. 네, 검스보다 면서 아, 제가 평소에 방송할 때는 되게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젠장.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히어로즈를 할 때만큼은 굉장히 좀 점잖고 채팅도 별로 없고 좀 조용하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안 해도 시청자분들께서 손수 하시네. 자, 어쨌든 이렇게 로스트 소울 마지막 파츠가 나왔네요. 마지막 파츠 절규하는 죽음의 방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올스텝 플러스 20 올려줘야겠죠. 그리고 이게 뭐야, 표지판이 있는데 독이든 물 마시지 말 것 라고 하는데 이거 마시면 안 돼? 독이 들었다고 하는데 자, 마시지 말라고 하면 마셔보고 싶은 게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셔보겠습니다. 당신은 길이 막혀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저곳에서 마날 다시 충전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방금 그 표지판은 뭐지? 라고 나오는데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마시지 말라고 하면 마시는 게 로스트 소울이 적음. 너는 이곳에서 숨겨진 길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로스트 소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숨겨진 길을 못 찾으면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그거지? 자, 마날 다 뺏어갔고요. 근데 뭐 채우면 되잖아. 채우고 자, 숨겨진 길이라. 숨겨진 길이 어디죠? 숨겨진 길이 뭐 어디 있다는 거야? 네, 에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숨겨진 길이 내가 보기엔 없어 보이는데 있다고 하니까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설마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 밑에 있던 아티팩트를 말하는 건가? 네, 아까 찾은 곳 말하는 듯. 아, 오케이. 그렇구만. 에이, 시덥잖은 녀석이네. 자, 이렇게 마나를 막 뺏어가는데 원래 제가 보기엔 그러면은 여길 먼저 와가지고 숨겨져 있다는 멘트를 보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 길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찾으면서 이걸 찾는 그런 건가 보네. 그러니까 순서가 달랐나 보네. 자, 일단 여기서 우리에게는 그 마나를 계속 채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거 뺏겨봤자 딱히 의미가 없죠. 이렇게 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투를 끝냈으니까 이동 아티팩트로 다시 한번 이렇게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의 눈깔 끼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끼고 요 자리는 나중에 다시 끼울게요. 어차피 그 급하지 않으니까. 자,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쭉쭉 가봅시다. 이제 저주받은 갑옷을 만들 파츠를 전부 다 모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상 좀 받고. 근데 문제가 여기 들어갈 때 마나를 뺏긴단 말이지. 들어갈 때 마나를 뺏기는데 일단 세이브하고 마나를 뺏긴 다음에 채우고 주고 나와야겠다. 여기서 일단 들어가면은 안 뺏기네? 안 뺏기네? 원래 안 뺏겼나?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이제 마나가 530 다 차있기 때문에 이거를 박살내가지고 이걸 부셔버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부셔버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줘야겠죠? 이 상태에... 아, 잠깐만. 근데 지금 7일차다. 자, 이 마나 뺏기는 게 그 주단위로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가가지고 뭐야? 아, 여기서 파수병이 방패를 줘?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를 먼저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받고 여기를 가면은 또 마나 뺏길 거 아니야. 어허. 자, 이거 어찌해야 할고. 나는 마나를 뺏기고 싶지 않은데. 아, 이 답이 없네.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바꾸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나머지 파츠 주순 다음에 여기를 가야겠죠. 근데 가면서 마나를 또 뺏길 거야. 그래서 문제란 말이지. 자, 사이클로스가 추가됐고요. 가서 늑골보호대 그리고 여기서 죽음의 기사의 검 이렇게 얻었고요. 요 아이템을 일단 조합을 해야겠죠. 자, 가성비 갑의 아이템이죠. 이게 히어로즈에서 나온 아이템들 중에 정말 가성비가 갑인 그런 아이템인데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죠. 원래 이렇게 능력치가 3, 2, 3, 2 이런 쓰레기 아이템인데 이거 4개를 합치면은 진짜 히어로즈상에서 가성비가 정말 죽이는 그런 아이템이 나옵니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딨니? 자 여기서 아 로드에서 방패를 들고 마나 채우고 준다? 방패를 들고 마나를 채운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자 죽음의 기사의 검을 이렇게 끼면 저주받은 갑옷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샤프슈터의 활을 미리 껴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면 마나 이제 뺏기죠. 아 마나 뺏기기 싫다. 자 이 상태에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였죠? 퀘스트카드. 자 마나를 이렇게 뺏기고 있는데 그나마 120짜리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자 파수병의 방패를 주기 싫어. 주기 싫어. 아 일단 줍시다. 자 주고요. 마나 주문 점수 마나 점수를 회복시켜줬네요. 일단 네 마법사의 우물 주기 전에 갔다 온 후에 아 근데 마나 우물을 주고 받은 게 파수병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갑옷을 여기서 준 게 아니고 여기서 준 게 파수병의 방패고 이걸 줘야 여길 뚫을 수 있어요. 그니까 뭔가 주단이라고 치면은 이게 마나를 뺏어가는 게 주단이라고 치면 그게 말이 되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10을 또 줬네요. 마나 점수 10을 줬고 자 여기서 턴 종료해보겠습니다. 이 예언제 우두막에서 뭔가를 주겠죠? 뭐야 이거 120개의 수은과 돈을 주면은 뭔가를 주겠다 라고 하는데 다시 줬네. 이렇게 제독의 모자를 다시 줬네요. 그리고 이걸 주면 물마법의 책 다시 다 그대로 고스란히 주네. 자 다행이네요. 이렇게 다시 주니까 참만 다행이네. 이렇게 제독의 모자를 다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텐트를 못 찾았기 때문에 가봤자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갑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갑옷으로 뭔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는데 일단은 갑옷 빼고 그 다음에 보자 모자 쓰고 배 띄운 다음에 가야겠죠? 자 목걸이도 빼고 모자 쓰고 요 상태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자리를 채워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귀찮으니까 일단 다니다가 좀 싸울만한 상태가 되면은 그때 한번 보자. 네 그죠 여기서 배탈하는 거죠 결국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히어로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들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자 금제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쓰레기 아티팩트를 줬는데 이미 하나 있는 시점에서 저는 두 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쓰레기죠.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10, 100, 1000, 10000, 100만 900만이 뭐였는데 그 반지의 제왕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은 10억까지는 일단 버그 안 났기 때문에 아마 10억 다음부터 버그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도망가는 녀석들은 쫓아가서 학살을 해주는 게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쫓아가서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10억 골드가 되면은 버그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수십의 챔피언 이 친구들이 합류해준다면 참 뭔가 기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낀 다음에 오랜만에 예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견 보겠습니다.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42마리밖에 안 돼. 그리고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개꿀이죠. 자 이 천사들을 잡기 전에 미리 자리를 비워놔야겠다. 근데 자리가 비워져 있네. 다 합류하네 여기. 다 합류하네. 자 얘네들을 합류시켜야죠. 막시무스 만세. 당신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지금 그 대지마법 책을 줬기 때문에 다시 이 성을 먹어도 귀환을 할 수가 없어. 이곳은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든다. 마치 집처럼 라고 하는데 자 대천사 받고 여기서는 원래 요 성을 먼저 치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이 게이트웨이 진럭과 드라곤과 하이템플러와 다크템플러 나오는 이 게이트웨이를 먼저 치는 게 정석인데 근데 저는 이 맵에서 돈이 자원이 많이 남고 거의 다 4일째니까 먼저 이것들을 얻은 다음에 오려고 했는데 힐포터 옆에 있네? 그럼 그냥 치자. 네 프로토스인가 그쵸? 여기서는 병사들이 이렇게 얼마 없네요. 그냥 금방 잡아버리고 후딱 잡아버린 다음에 부활로 살리고 뭐 그렇게 끝내면 되겠네. 네 다크아칸 뽑죠. 네 마인드 컨트롤로 상대방 영웅들을 다 받아야겠다. 자 일단 요렇게 둔화 걸렸기 때문에 천사 둔화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6이죠 6이기 때문에 저는 여유롭게 그냥 부활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로 잡아주면 되는데 일단 3마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안전빵으로 어차피 성에서 많아 채울 거니까 안전빵으로 체랄 한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라 써주면 이렇게 세 묶음이 남았고요. 요 세 묶음 이제 이 원거리들과 요 장거리랑 그다음 날라댕기는 요런 친구들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들어와서 여기 마구간도 없네. 자, 일단 4레벨 마법사 길드가 지어져 있는데 중력장은 배웠네. 그래도 자, 그래도 중력장은 배웠네. 다행이다. 중력장이 없어가지고 와, 이거 모여져 있네? 뽑아야지. 병력들이 모여있네요. 개꿀 게이드. 자, 이렇게 얻은 다음에 이동거리 최대화시키고 만화 채운 다음에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턴 종료하겠습니다. HD로 하면은 영어로 나오던데 세팅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 런처를 써야 될 거야 아마. 그 히어로즈 런처가 있는데 그거를 쓰면서 한글 패치도 하고 HD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하셔야,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맞춘 다음에 하셔야 아마 그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동료로 얻어주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얘네 아마 다 합류하겠죠? 일단 재미로 예견 한번 써보고, 역시나 합류를 전부 다 하네요. 188마리. 자, 궁수초소 갈 필요 없고 곧 이 세계의 황제가 될 막시무스 만세! 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끝나가는 느낌이 든다, 이제. 자, 이렇게 얻어주고 뭔가 게임이 끝나가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동거리 증가시켜주고 2000마리의 도끼창병. 2000이라 도끼창병도 이제 자리를 좀 내어줄까요? 그 도끼창병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게 여기서 1600마리 플러스 400마리면 2000마리고 2000마리 3200마리 그리고 4000마리 그 다음에 여기서 거의 5000마리 5000마리 플러스 2000마리면은 7000마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끼창병을 고급 전술도 있고 헤이스트도 있으니까 저 녀석들을 모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새로운 영웅 막시무스 만세라고 하는데, 자, 도끼창병 자리가 지금 없으니까 여기서 힐포트에 먼저 들려야겠네요. 자, 도끼창병이 어마어마한 숫자 저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600마리의 대천사. 그 다음에 자, 턴 종료하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는 왠지 딱 지형이 뭔가 대천사 열댓마리 이거 합류하겠죠?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견. 자, 성이 있네요. 여기 캐슬레투스. 잠깐만, 이거 뭐 퀘스트카드 있었던 것 같은데? 캐슬레투스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 자, 일단 캐슬레투스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여기를 친 다음에 병렬 더 뽑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것도 모아야겠네. 아, 귀찮아. 왜 이렇게 할 게 많어. 아, 귀찮아. 자, 캐슬레투스를 한번 공격해보겠습니다. 네, 게일자투스 친구라고요? 자, 여긴 대천사네 근데? 자, 저쪽에는 상대방의 영웅이 대천사네요. 대천사가 좀 활약을 못하게 여기서 우선 저주의 갑옷으로 둔화, 저주, 약화, 불행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7마리네 근데? 7마리 9 12 오케이.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체라 한번 쓴 다음에 적당히 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우리 원딜러들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어흥 하고 불어주고, 자, 46마리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네, 히메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도 병력이 뽑을 수 있게끔 모여있네요. 귀찮게실이 요렇게 전부 다 모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 400마리 이것도 안 뽑고 그냥 할 수 없잖아. 6일차라서 좀 아깝긴 한데 일단 여기서 400마리 뽑아주고 갑시다. 그래도 도끼창병을 모으기로 결심한 이상 결심을 한 이상 모아야겠지. 자, 요렇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합류를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걱정 없이 돌아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나무, 지혜씨가 심은 나무죠. 막시무스 만세! 당신과 싸우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죠. 역시 영광은 굴비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막시무스 만세! 네, 마법사 안 하시나요? 아, 이 새로운 성 볼까요? 자, 체라랑 기원 떴네요. 체라랑 기원 그리고 침몰. 차라리 그 배소환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텐데 어쨌든 요렇게 마법은 그냥 평범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얄 그리핀. 자, 로얄 그리핀. 아, 얘 또 왜 업그레이드가. 아, 저것도 분명히 합류할텐데.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진짜. 아, 사람 귀찮게 하네. 자, 일단 예언제 오두막이 있고요.
여기에 게이트 가드가 있고, 그 양반 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경계 수비대가 있으니까, 아, 저쪽 성에 한 번 더 돌아왔다 와야겠네. 아, 귀찮어. 어, 여기 기사 있었구나. 아, 얘도 받아야 되니까 두 자리 비우고 와야겠네. 일단은 저 예언제 오두막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필드 몹들이 다 친구네. 그죠? 우리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종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다 나아가서는 다 친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배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예언제 오두막. 오르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조카 막시무스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을 거요 라고 하는데 내가 막시무스인데? 대지 마법의 채 여기서 또 주네? 자, 드디어 이제 귀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지 마법의 책을 줬고요. 여기서 대지 마법 책을 주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귀환을 써서 뭔가 병력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적이 기다리고 있다. 요런 의미 같으니까 이걸 한번 쭉 둘러주면서 모든 성들을 쭉 둘러주면서 뭔가 그 한번 병력들을 다 모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모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 불쌍해서 준대. 아, 뚜벅이면 불쌍하니까. 자, 요 성병력은 나중에 뽑겠습니다. 일단 다 받아오고, 병력들을 다 받아오고. 근데 이렇게 병력이 낮아졌다고 또 합류를 안 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일단 이벤트상에 뭔가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 사단장님 귀환하신다. 병사들 준비해라. 자, 올라와서 100마리 받고, 이왕 온 김에 여기도, 이왕 온 김에 여기 있는 이 중립서식지에 있는 것도 조금 모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주고, 자, 어차피 이제 슬슬 돌아와서 다 모아와야 되니까 오랜만에 우리 크리스찬, 정말 오랜만에 크리스찬의 모은 여기 16마리 요것도 같이 갖고 가겠습니다. 요것도 같이 갖고 가고, 여기서 이제 슬슬 귀환을 타야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귀환을 대지 마법의 책을 끼고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대지 마법의 책 어딨니? 대지 꿀꿀. 자, 이렇게 귀환을 쓰기 위해서 조건을 만족시켰고요. 귀환 써가지고 우선 언노운부터. 자, 언노운이 업그레이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부터. 그리고 자, 도끼 창배 아까 말했던 대로 모아야겠죠. 근데 또 이게 안 모일 것 같은데. 아, 귀찮어. 아우, 귀찮어. 아우, 귀찮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핀을 업그레이드 해서 될라나 이게 자리가? 안 되지? 요거 합치고. 아, 차라리 이걸 할걸 그랬다. 아이 참 귀찮네. 자, 요거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자, 자리가 안되네요 역시나. 아이 참 진짜. 자, 한턴 더 대기 탄 다음에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 누구야 누구였죠? 요 친구가 와야 되니까, 어차피 요 친구가 와야 되니까 한턴 대기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막시무스 다시 출발. 자, 막시무스가 여기서 싼 거, 이왕 지어져 있는 건물이 다 있으니까 싼 걸 해주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근데 도끼 창병이 없었네? 아, 나는 파티에 도끼 창병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참 이러면 손해잖아. 아, 이러면 한 턴 더 기다려야 되잖아. 자, 더 기다릴 거 없죠. 그냥 귀환 탄 다음에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는 게 편하지. 자, 여기서 뽑아주고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아, 귀찮아. 귀찮다 그냥 진짜. 자, 뭐야. 보석이 모자르네요. 자, 보석이 모자르네요. 일단 여기서 요렇게 짓겠습니다. 네, 갑갑하시면은 정말 쩌는 하나도 안 놓치시는 모든 게 완벽한 그런 분의 방송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사가 업그레이드 안 돼 있죠? 자, 귀찮네요. 거기다가 요렇게 다 모아오려면 각 성마다 전부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네요. 각 성마다 이 업그레이드 상태가 다 다르니까 굉장히 귀찮은데, 여기서 일단 챔피언 업그레이드 하고 합친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친구 일단 내비 두고. 아이 잠깐만 여기서 얘 거는 힐포트가 일단 천사인 상태구나. 아, 굉장히 귀찮네. 요거 합치고 그 다음에 검사도 이왕 받는 김에 다 받고, 요것도 받고 그 다음에 크루세이더 일반 창병 받고 요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이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아이고 귀찮아라. 업그레이드 전부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 이제 다시 합쳐주고 크리스찬 거 다 주고. 기사 자리가 왜 없을까요?
요거 오케이. 자, 기사 주고 창병 한 마리랑 바꾸겠습니다. 기사 한 마리를 요렇게 창병 한 마리랑 바꾸고 요거 다시 한번 주고 이왕 온 김에 쓸데없는 아티팩트를 좀 주고 갈까요?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쓸데없는 거를 좀 전달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뭔가 이 나그네 반지 두 개는 나중에 혹시라도 피닉스랑 싸운다든가 그럴 때 좀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나 그나마 좀 주고 딱히 없네. 뭔가 써야 되는 거, 조합해야 되는 거, 뭔가 퀘스트 카드에서 줄 만한 거 그런 거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딱히 없는 거 같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막시무스가 자, 여기 거 다 뽑았죠? 자, 이제 언노운으로 돌아가서 귀찮다고 놓고 온 거 요거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여기서 기사 귀찮으니까 안 뽑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고 이렇게 뽑고 자, 이제 나머지 성들은 업그레이드 상태가 다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뭐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다 뽑을 거니까 요거 자, 이제 병력들 다 뽑을 거니까 귀찮게 할 필요 없죠? 지금까지는 킹캐슬이 누구 있다. 자, 얘 나오고 지금까지는 도끼 창변 안 뽑았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뽑았었잖아요. 근데 한 번에 다 뽑을 거니까 이렇게 뽑아주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캐슬성은 이 두 개밖에 없죠. 게이트웨이랑 캐슬레투스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요 친구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병력을 다 뽑아주겠습니다. 이 성들은 참 업그레이드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나마 참 다행이야.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라고 하니까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램파트 성에서 발전 안 시킨 성이 하나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깜빡했네. 지금 방금 생각났네. 자, 이렇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귀환 써가지고 마지막 성 캐슬레투스 가서 여기서 마나 채우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귀환 많이 썼으니까 마나 채운 다음에 이동력 최대화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마지막 성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뭐 상관이 없었네. 지금까지 뭐 시간 낭비하고 그랬던 게 자, 이렇게 도끼 창병이 12,000마리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딜이 좀 나오겠죠. 여기서 마나 채우면서 이렇게 증가시키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5일 차라서 마우간을 좀 활용을 많이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뚫어주고 양반 관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배띠우라는 거죠. 여기 딱 보니까 배를 띠우라 그건데 일단 요 안개 뒤에 뭔가 아티팩트가 있을 법도 한데 잠깐만, 여기서 배띠우서 이렇게 갈 수 있나? 여기 막혀있는 건가? 아, 우리 초아마종님, 초아님 647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647번째 팬클럽 감사하고요.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송 힘내서 열심히 하라 뭐 그런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소환에서 일로 갈 수 있나부터 보자. 역시나 못 가네. 꼼수를 못쓰게끔 막아놨어. 이 맵이 꼼수를 못쓰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배소환하고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 스탯이 낮은 이유는 지금 귀찮아가지고 딴 걸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 제독의 모자를 끼기 위해서 딴 걸 뺀 상태라서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막시무스 가볼까요? 자, 난파선은 역시 털어줘야 제맛이죠. 이 난파선에서 예상치도 못한 그런 세트 아티팩트의 파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난파선은 꼭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쓰레기 같은 공평의 펜던트 요런 것만 주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하고 치지만 딱히 기대를 할 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참 짐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짐승님 10개 감사하고요. 짐승님도 마찬가지로 방송 열심히 힘내서 재밌게 해달라 뭐 그런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내릴 수 있는 땅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난파선 하나 있고요. 일단 표지판부터 보겠습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는 이 맵을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 힌트를 꼭 주기 때문에 꿈의 섬에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웃음을 머금고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를 먼저 가야 되나 보네. 그리고 텐트가 여기 있다. 자, 드디어 다른 텐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꿈의 섬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스토리상 뭔가 필요한 섬은 아닌 것 같고 여기를 가가지고 스탯을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예상이긴 한데 맞겠지 뭐. 네, 역으로 땅정은 4레벨을 5레벨로 억지로 끌어맞춰서 5레벨 최약체. 근데 땅정 같은 경우는 워낙에 끌어다 쓰기에 좋은, 그러니까 뽑아서 쓰기엔 별론데 마법으로 끌어다 쓰기엔 좋은 그런 친구들이죠. 뭔가 강제 노역시키기 좋은 500의 만화 점수. 땅 위에 책이 떨어져 있는 걸로서 보았다. 공기 마법의 책, 당신 깜짝 놀라 깨어났다 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만화 점수
만화 점수 필요 없고 진짜 공기 마법 책을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내 검이 두려운가 드래곤, 이것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검을 받았습니다. 드래곤이 있다면 왠지 이 금을 드래곤이 지키고 있는 건가? 자, 왜 이런 대사를 했을까? 드래곤이 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바꾼 다음에 목걸이 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싸하니까 여기 세이브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었네요. 자, 왜 드래곤에 대한 대사가 나온 거지? 자, 금. 이게 뭐야? 안 돼. 당신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분노를 느꼈다. 수만 명의 고스트들이 당신을 공격했고 당신은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다. 신에게 감사하게도 그것은 꿈이었음을 느끼고 깨어났고 당신의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다. 이렇게 꿈만 한번 제대로 꾸면은 이렇게 100만 가까이의 경험치를 꿈 게이득이죠. 근데 레벨이 안 올라. 이제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레벨이 이제 안 올라. 아, 컴플렉스. 네,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컴플렉스 아니면은 네크로폴리스가 좋아요. 뭔가 히어로즈 입문하는 데는 컴플렉스 아니면은 네크로폴리스가 좋지. 자, 이렇게 원더랜드의 여왕은 막시무스를 남편으로 맞이해 평생 함께 할 수 있겠음. 뭐야, 갑자기 왜 결혼을 해? 자,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왕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성직자가 당신에게 묻기 전에 그녀에게 질문했다. 이거 뭐야, 갑자기 왜 뜬금없이 결혼을 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나 스토리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을 해? 뭐야 이거? 자,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드래곤들이 아까 그 드래곤들 심판의 검을 심판해주겠다 라고 멘트가 나왔던 드래곤들이 여기 있네요. 근데 이 드래곤들은 둔화 걸리는 거라고는 러스트밖에 없죠. 러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갑옷보다는 스탯이 높은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탯이 높은 아이템이 나을 것 같으니까 여기선 심판의 검이랑 그 다음에 네, 뜬금없이 유부남으로 진화. 그러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을 해? 어이없다. 자, 복제를 써야 되니까 물회책을 껴야겠죠. 복제를 써야 되니까 물회책을 끼고요. 그 다음 요새 있는 녀석들은 도망을 안 가니까 이거 뺀 다음에 엘릭서 오브 라이프를 껴주는 게 그나마 더 이득이 되겠죠? 요 상태에서 엘릭서 오브 라이프가 여기있다. 자, 엘릭서 오브 라이프를 껴주고 요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거룩한 교화 투구로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 신발도 성스러운 샌달로 요렇게. 근데 방패가 없네? 이거 왜 뺐어? 파수병 방패 낄 때, 저주받은 갑옷 때문에 바뀌었구나. 오케이. 자, 요렇게, 뭐야. 갑옷도 없네? 자, 왜 이렇게 빈대가 많어? 자, 갑옷. 요렇게 껴준 다음에 여기서 드래곤들과 한바탕, 놀아주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한번. 네, 뚜껑이라고 할 때마다 즐겁다고요? 아니, 왜죠? 자, 이건 분명히 꿈이거나 악몽일 것이다. 저 수비대는 드래곤이 지키고 있다. 분명 저 앞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죠. 자, 일단은 아크엔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턴을 잡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리게이트를 쌓아줘야 되지만, 근데 문제는 적군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두 칸짜리 브레스 두 칸짜리 드래곤들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 배치하고 스탯이 보기 좋아졌다고요. 이제 엘릭서 오브 라이프가 부활에는 영향 없죠. 그걸 모르겠네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영향이 있으면은 부활되는 양이 줄어들겠네. 예, 그러네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해온 사항인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군들을 자 대충 한 요쯤에다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창병 여기 좀 애매하다. 이 챔피언은 쓰고 싶었는데 챔피언도 여기다 막아야겠네. 챔피언을 막아야겠는데 아이 귀찮네. 네, 그렇긴 하죠. 뭐 그만큼 잘 싸우니까, 네, 그만큼 덜 죽으니까 괜찮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해주면은 요 친구들이 브레스를 두 칸짜리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를 아주 사정없이 짖어버리겠죠? 자, 일단 에이저 드래곤이 공포가 좀 거슬리니까 공포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다 저기 하필 또 대천사한테 먼저 들어가냐. 아, 정말 진짜. 자, 어쨌든 간에 러스트 드래곤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러스트 드래곤에게 장님을 걸어주고요. 자, 러스트에게 장님을 걸어주고 걸어주고 그 다음에 300마리 정도는 마무리할 수가 있겠지. 자, 300마리 마무리를 못했네요. 젠장.
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러스트 대원 냅두고 에이저부터 일단 잡고요. 자, 여기서 부활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에이저야 자비가 없지. 그런가요? 자, 에이저 드래곤 150마리가량한테 뚜까 맞았기 때문에 일반 부활로는 택도 없고 여기서 복제를 써야겠죠. 아, 귀찮네. 귀찮게 하네 진짜. 자, 복제를 써가지고 210마리 살렸고요. 근데 확실히 스텝발이 크긴 큰가 보다. 에이저한테 브레스를 맞았는데 96마리랑 210마리밖에 안 죽었어. 이 정도면 그냥 일반 부활로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로열 그리핀이 대충 한 20마리가량 죽었는데 이건 부활로 충분하겠죠? 이렇게 20마리 부활 잡아주고, 아 대천사도, 아 오케이 대천사도 죽었구나. 대천사를 그래야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장님이 걸려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이제 대천사를 복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빼고, 자 여기다 불구덩이에 꼬라 봤고요.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다시 한번 복제를 써주겠습니다.